따서. 아, 너무 더운데 어디 갈 데 없나? 아, 이럴 때는 바로 공연이지.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썸머 브리즈 공연. 썸머 브리즈 공연이 어떤 공연인지 궁금하시다고요? 그럼 저만 따라오세요. 렛츠고! 저희가 그래서 썸머 브리즈에 관해서 미리 질문을 받아봤는데요. 그래서 썸머 브리즈 Q&A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썸머 브리즈는 어떤 공연인가요? 네, 썸머 브리즈는 한여름 시원한 여름 바람처럼 우리의 일상에 산뜻한 힘과 위로를 주는 여름 음악 페스티벌로 매년 여름마다 개최되고 있는 공연입니다. 두 번째 질문. 작년에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땠는지 썰 풀어주세요. 아, 네,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작년에 썸머 브리즈 공연에 다녀왔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장소가 일단 너무 시원합니다. 시원하고 쾌적한 이 롯데 콘서트 홀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너무 편안하게 공연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 공연을 갔다 와서 이 권태현님한테 제가 빠지게 됐는데 이번에도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꼭 그 권태현님 보러 한 번 더 가려고요. 추천곡이 있을까요? 그전에는 권태현님에 대해 잘 몰랐다가 공연을 보고 나서 이제 알게 됐는데 저는 소리라는 노래를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소리라는 노래가 일단은 멜로디도 너무 순수하고 가사도 너무 예쁘기 때문에 여러분 들어보시면 이 더운 여름날에 약간 힐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꼭 들어보세요. 세 번째 질문. 언제 어디서 하나요? 네, 이 썸머 브리즈 공연은 2022년 8월 5일 금요일부터 7일까지 롯데 콘서트 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롯데 콘서트 홀은 2호선 잠실역, 8호선 잠실역을 이용하시면 되고 롯데 월드홀 8층으로 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 누구누구 나오나요? 네, 1일차 8월 5일에는 권태은, 라포엠, 김준수, 구, 퍼플레인님이 나오시고요. 2일차 8월 6일에는 홍진호, 모던첼로, 그리고 이진아, 박현수, 조윤성님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바로 3일차 8월 7일에는 더 데빌 콘서트가 이제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 이 더운 여름에 실내에서 쾌적하게 땀 안 흘리고 공연을 즐길 수 있다라는 관전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관전 포인트, 팬텀싱어, 슈퍼밴드, 풍류대장, 음악 경영 프로그램의 주인공들을 한자리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홍진호 모던첼로님께서 팬사인회를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당일 티켓 소지자 전원에게 홍진호 손악보 리플렛을 증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볼거리가 있는 썸머 브리즈 공연 여러분 기대되시죠? 저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썸머 브리즈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고 다들 예매하러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예매하러 가볼게요. 예매하러 고고!